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제 스포츠몬스터. 저번에 이제 PC방 촬영을 할 때 몸으로 하고 싶은 걸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어린들을 위한 놀이터로 어디에서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스포츠 컨텐츠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 2, 3단계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한번 선택하시면 변경이 어려우시니까 신중하게. 3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3단계? 네네. 네, 바로 이용도 봐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네, 누우신 상태로 이렇게 철봉을 잡으시면 이쪽을 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꽉 잡으셔야 되고요. 3단계 출발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겨우 1단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지나가고요. 말씀하신 3단계 도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슝! 괜찮으신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좋다, 재밌다. 우와, 이렇게 돼. 아니, 근데 이렇게 빨리 하나, 둘, 셋 할 줄 몰랐어. 올라가자마자. 도착! 하나, 둘, 셋! 오. 어드벤처 코스. 우와, 나는 이거 무섭다. 아니, 카메라 대고 어떻게 찍어야 돼? 오케이. 손에 땀나. 오! 무서워! 자, 할 수 있어! 자, 강릉님 화이팅! 정적이 있으니까. 잘했어요. 어우, 진짜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기. 말을 못해. 한국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 가시고. 하나, 둘, 셋, 출발! 이끼보쇼! 이끼보쇼! 어? 네, 에펠은 좋아합니다, 원래. 국내에서도 한 다섯, 여섯 번 했는데 재밌습니다. 아, 근데 네. 이 괜찮아, 다 괜찮아. 나 저 다리가 진짜 잘못 만든 것 같죠? 너무 무서워, 저 다리가. 뭐란 거 저거? 아니, 난 저 다리랑 저거랑 와.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걸 버티면 되는데 손으로. 이쪽부터 이쪽 순서대로 1번부터 5번인데 뭘 추천하세요? 아무래도 데스타시니까. 아유. 어려운 거. 저요? 네, 2번이나 5번. 얘는 좀 미끄러워서 어렵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좀 손이랑 발이 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2번으로요? 알겠습니다. 아, 미끄러운 건 싫어. 무서울 거야. 빠르신 분은 15초? 15초요? 아니 그 암벽을 클라이밍을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하고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오실 때는 앞에 네. 파란 줄 보이시죠? 네. 파란 줄 잡고 한번 내려오실 거고요. 한번 벨처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오 잘 봐야겠다. 거기서 파란 줄만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이거 15초 한다고 이거를? 아 준비되셨나요? 아유 화이팅! 네, 올라가시는데 훗! 네, 올라가시는데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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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김치야! 아름 대관이 관린! 아 이거 못해 이 15초에 야 그냥 잡아줘 잡아줘! 진짜! 아 15초 안 돼 이거. 아 힘들다. 나 이게 신발이 아 맞네. 이래 가지고 약간 준비하고 왔는데. 규신이 형 잘할 건데 언니랑.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야 이거 빠졌네. 자 1분 가겠습니다. 1분. 오케이. 예고제 예. 고. 오 고급 기술이었어. 오, 오 빨라, 빨라. 팔 힘으로 가는데. 팔 힘으로 해.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오. 와. 다들 이겼다. 15초. 15초. 할 수 있다. 오, 와, 이걸 15초에 한다고.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15초에 한 거야? 이거 어떻게 15초에 해야지? 아. 와, 딱 20초. 아싸, 2등. 아, 다시 해, 다시 해. 양궁으로 붙자, 양궁으로. 나 양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와, 진짜 처음 해봤어. 다들 어디서 쏘는 거야? 오! 아, 현민님 그 관역 잘하네. 현민 잘하네? 나 3점. 19점 나. 나 5. 나 4점. 나 19점. 아 근데 나 이거로 안 봤어. 나 그냥 감으로 이렇게 했어. 그냥 이거로. 뭐지? 이렇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아 이렇게 했어. 갑시다. 아이 4는. 아. 아 그래 꼴등 안 하겠다. 나 44. 범인이야. 나. 지난번엔 약간 좀 e스포츠를 했다면 이번엔 나름 스포츠를 했네요.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으면 찾아올 것 같을 정도로 나름 잘 돼있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친절하셔가지고 재밌게 잘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잘 놀다 갑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다른 TV. PC방이 나와서 이게 나와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면 진짜 재밌다. 친구들 중에 이런 거 못하는 애들 진짜 많으니까. 못하는 걸 보면 재밌냐?